안녕하세요. 오늘 무모사우루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무모사우루스 사장님은 옛날에 저희 매장에도 오신 적 있고, 지금 또 크레스게코로다 워낙에 유명하신 사장님인데, 요번에 또 어떤 좀 특별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거든요. 크레스게코 신모프 추정으로 된 아이가 이제 나타났다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카푸치노도 저번에 발견됐을 때, 카푸치노만으로다가도 막 진짜 혼자서 막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었고, 카푸 하나로다 크레시장 자체가 거의 막 수십억, 수백억이 많이 움직일 정도로 다 큰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새로운 모프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이런 아이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느낌만으로다가도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영상으로 처음으로 공개를 해주신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어차피 뭐 저한테 분양을 해주실 리는 없고요.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 크레스게코라고 하면은 뉴칼레도니아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도마뱀이잖아요. 그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키운 친구고, 맞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저렴하면 한 뭐 5만원대부터 높게는 수천만원 이상까지도 있긴 한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마니아 시장이 워낙 커짐에 따라서 분양 금액이 천차만별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들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동아시아에서 얘네를 키우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일본에서 또 한국에 있는 거 쓸어가죠. 네. 뭐 릴리 화이트 이런 아이들은 뭐 저렴하면 뭐 30만원, 40만원대 애들을 막 수백 마리씩 데려가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또 이제 수익원으로서 큰 자리를 잡게 됐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신모프 추정인 아이들인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하려고 좀 반반 나눠놨어요. 카푸가 맞냐 아니냐를 밝혀내면 얘네들은 신모프가 될 수도 있고, 카푸치노의 새로운 좀 이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카푸치노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크레모아님 댁에 가가지고 나왔던 아이인데, 이제 크레스게코의 약간 좀 까만 버전 이런 건데, 걔네들끼리 또 짝을 지으면 더 까만 아이가 나오고, 그래서 한참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땐 말이나 외제차 가격 한 대씩이었었죠. 지금도 뭐 가격이 원체 높긴 한데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신모프의 그런 추정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좀 큰 아이들로 보여드리면, 아, 이거 확실한 비교로 제일 큰 아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면은, 네, 일반적인 크레스게코도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크레스게코들이, 아, 요즘에 많이 키우는 게 이런 느낌의 좀 밝은 아이들, 약간 이런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크레스게코라고 치면요, 이 친구가 이번에 신모프 추정. 와, 얘는 따로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얘는 이름은 밀크초코라고 해서 밀초라고 부르고 있어요. 밀초요? 네. 와, 민초라 했으면 짜증났을 것 같아. 밀크초코. 이게 원래 색깔이 좀 그 찡해지면 여기 그 회색 부분이 까매지나요? 아예 까매집니다. 색이 덜 올라가지고 연보랏빛이 나요, 좀 색 빠지면 실제로 봤을 땐. 이거 릴리 아니에요? 릴리 아니에요. 어, 진짜요? 네. 그럼 뭔데요? 그냥 노말입니다. 어, 그 이게 릴리가 아니고 일단 그 기본적인 그 폼인데, 보면은 확실히 카푸치노하고 특징이 다르네요. 지금 보면은 꼬리도 그렇고, 이게 릴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네. 화이트가 엄청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네. 갑자기 확 올라요? 네. 새끼 때는 이게 별로 발현이 안 됐었잖아요. 네. 검은색도 없었어요. 거의 갈색이었죠. 텐저린이나. 이건 크라운핀 맞죠? 네. 그러니까 얘네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의 이제 추정이 크라운핀이 갑자기 확 올라오고, 그리고 몸이 화이트 베이스가 좀 찡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카푸치노의 특징 여기 Y, 그리고 여기 밝은 그 형광빛, 이게 안 나타나죠, 얘네들은. 네. 꼬리는 여기 조금 너무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네, 검은 느낌은 있어요. 아, 릴리보다 하예요. 아잔틱보다 까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아잔틱보다 까맣습니다.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해가지고, 이게 네. 이제 릴잔틱이다, 아니면은 카푸치노에다가 릴리를 섞은 거다, 네. 아니면은 카푸치노의 그 한 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신모프로 보신 분들도 은근 있잖아요. 네. 저도 이게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신모프인지 아닌지. 근데 일단 부모의 릴리는 없었고요. 네. 아빠가 약간 이렇게 생겼고, 엄마는 그냥 단순한 트위커였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네. 거죠. 밑에 얘네들은 이제 동생들이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얘 오빠의 자식들이죠. 아, 아유, 대가족이 다 형성돼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 좀 새끼 때는 이런 텐저린기가 좀 납니다. 어, 또 카푸치노하고 다르네. 네, 얘는 그 어떻게 좀 애매해요, 색깔이. 실제로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게 좀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화이트가 조금씩 등에 이제 올라오기 네,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보시면은 지금 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지만, 올라오면 진짜 끝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쿼드랑 붙였던 아이고요. 아무래도 쿼드 형질이 있기는 해요. 쿼드라는 게 이제 요, 아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기 이쪽 그냥 좀 빈 것 같은 네. 느낌이네. 네 개로 이렇게 딱 나눈 느낌, 선으로. 네. 되고,
이제 좀 크면은 검해집니다. 얘들이 검해지고 스트라이프들이 점점 생기죠. 고동색도 나니까요. 이제 머리에 보시면 크럼핑. 네, 흰색으로. 성격들은 좀 안 좋아요. 보시면 월도 아예 없었던 아이예요. 또 이제 또 특징 강하게 나온 아이가 얘도 등이 진하네요. 네. 얘도 머리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 얘는 많이 검해졌죠. 좀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얘는 좀 일찍부터 검해졌어요.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은 얘네들 지금 입양 문의가 많이 오고 있죠. 네.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나요? 처음에는 웨이팅 리스트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막 수십을 돌파하고 해외에서도 갑자기 사진 올린 이후부터 연락이 넘어와서 네네. 제가 일일이 세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말한 게 아니라 금액을 말한. 네. 금액은 추천까지 제안을 받았죠. 추천까지요. 현재로서는. 네. 네. 근데 신목표가 맞으면은 사실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2,500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베이비를 기준으로요? 준성체. 준성체. 좀 큰 요 정도 사이즈 아이를. 하긴 그쪽에서도 좀 도박성이다 보니까 이게 네. 확실치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이제 확실히. 이 형실이 있고 한 애들을 위주로 빨리 데려가시려고 크게 부르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릴리랑 섞은 거예요? 네, 릴리랑 섞은 거예요. 이때는 거의 프라푸치노하고 카프렐리하고 거의 네, 동일하네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다가 이제 번식을 하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얘는 일단 이걸로다가 말을 아끼도록 하고요. 네. 또 옮기면 뭐 크레만 보기엔 또 심심하니까 보니까 거들테일도 있네요. 네. 지금 둘이 싸워서 네. 뭐 근무하실 때 술 한잔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먹고 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더주 출신이에요. 그렇죠. 낯이 익은 친구라고 생각은 속으로 했어요. 네, 성격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원래 좋았어요. 그게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 좀 날뛰었거든요. 지금은 완전 이게 야, 얘 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야. 옛날에 사실 거들테일이 모든 파충류 중 제일 고가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이 시대라는 게 확실히 변합니다. 그러니까요.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파충류 끝판왕이었는데 가격으로 치면 그 키우기도 사실 얘네가 번식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알을 안 나가지고. 반면 크레는 훨씬 쉬운데 다 아이러니합니다. 얘네도 검은색이 나오면은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검은색 끼지도 있잖아요. 네, 저는 검은색 그 무슨 어디 거였더라 아무튼간에 계속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대신에 레드 기찌가 있습니다. 에게르니아 엑시 솔루스. 쿨링 중인데도 엄청 잘 먹어요. 야, 시뻘개가지고 얘네들이 이뻐요. 돼지예요, 돼지. 암컷입니까? 얘 수컷이요. 수컷이요? 네. 얘 귀엽다. 별명이 명란젓이죠? 와, 귀여워. 얘네들 확실히 귀여워요. 성격이 되게 좋네요, 애들이요. 자주 만지셨구나. 숨어 있긴 한데. 맨날 꺼내서 보여드린다고 만져가지고. 와, 성격 되게 좋네. 얌전해요. 입 만지면 한 번씩 열받아 입 촥 벌리거든요. 되게 착하네. 별로 안 무서워요 사람. 기분 좋을 땐 막 돌아다녀요. 원래 잘 안 보여주거든요. 되게 귀엽네 이거. 그리고 얘네들 요즘에 또 한국에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죠. 이름이 뭐였을까요? 아시오. 맞아요. 혼미자드 아시오인데 완전 새끼라. 진짜 귀엽다. 애기들만 데려오신 거예요? 네, 애기들만 데려왔어요. 일단은 아직은 적응 중인 상태고. 이거는 뭐 이 파충류샵 가면 항상 있는 이 피규어들. 이 파충류 키우신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모아놓는 거. 그렇죠. 벌레를 좋아해서. 호랑나비의 벌레, 사마귀, 공작, 깡총거미, 장수말벌, 기라파, 등강류, 고질라. 고질라 좋네요. 왜 고질라 이거 뽑았어요? 그걸 뽑았어? 인형 뽑기 네. 같은 걸로요? 아니요, 그 복권 같은 걸로. 제일 복권인가? 1등상.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고질라 딱 한 장으로 나왔던. 그리고 여기는 커플이에요. 좀 이색 커플인데. 알다브라하고 싱글백인데 네. 내년까지는 사이 좋겠네요. 그렇죠. 내후년부터는 이제 알다브라가 걷다가 밟으면 지금도 네. 밟히기는 해요. 근데 조심조심 하더라고요, 얘가. 우리 이제 잘 때는 따로 두고 넓은 데서 이제 돌아다니라고 같이 두고. 강남 한복판 여기 강남이죠? 그렇죠. 네, 한복판에 이런 샵이 있을 줄 다들 모르셨을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신기합니다. 찾아오시는데 좀 고생하셨더라고요. 네. 예진 곳에 숨어 있어서. 여기는 아브로니아. 얘네가
좀 드물죠. 이 리스로키라라는 헤이아치잖아요. 헤이아치. 여기 그 구렛나루에 자라가지고 덜 자라긴 했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애는 되게 컸어요. 얘는 성격이 되바라졌나요? 아주 날뜹니다. 밀엄을 주지 않는 이상 얼굴을 안 보여주거든요. 지금 가시 세운 거. 고슴도치 문화가 잘못 전파가 된 게 저희 어릴 때 만화 중에도 천사소녀 네티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여자애가 고슴도치 데리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애가 막 주인 보면 막 꿀꿀거리고 네. 다들 그거 상상하고 옛날에 키웠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네, 주인이랑 적응하기란 정말 어려운 생물이어가지고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냄새는 약간 경계가 심해요. 아... 근데 반면에 이 친구는 엄청 착해요. 꽁룡이라고 저희 마스코트. 어우 골든 햄스터인데 충남 논산 가면 이 정도 사이즈인 애들이 길가에서 돌아다니긴 하는데 꼭 색깔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약간 야 이쁘다. 네. 골든이 소심한데 야 적응 잘했네. 네 완전 사람을 이렇게 겁을 안 내서. 어우 귀엽다. 골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엉털 봐봐. 아무튼 오늘은 여기 모모사우루스에 방문해가지고 새로운 뭐 보충적인 추정인 크레스트 게코들을 체크를 했거든요. 전 얘네가 진짜 신모포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 시국에 이 크레시장이 또 한 단계 더 커져가지고 또 이제 해외로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말로 큰 외화벌이 수단? 아니 근데 이걸로서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것도 어찌됐건 직업이니까요. 한동안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수입만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수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크랙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따라 수출 시장도 꽤 커지고 있어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다 얘네가 신모프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모프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직접 오늘 보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한번 놀러와서 구경해보세요. 맞습니다. 크레스트 게코는 특히나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주소가 여기가 경기도 군포시 3번도 91-41 더 주거든요. 편하게 놀러 오셔서 봐주시면 된다. 아무튼 무모사우루스에서 영상 촬영하고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현 맞죠? 네, 논현동. 네. 양재동. 양재동. 네, 감사합니다.